이번에는 뭉쳐야 산다라는 교훈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제주도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토지 매매팀부터 주택 매매, 주택 임대, 상가 임대, 분양팀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관련 종사자들이 모두 모여서 부동산 토털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제주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호황이라 매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분들 지금 트렌드 아디쇼에서 만나봤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부동산 투자.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으면서도 매각 시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 그 중에서도 최근 투자자들은 개발로재가 풍부한 제주도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투자 방식부터 시장 상황까지 변화무쌍한 부동산 시장. 성공적인 부동산 재테크를 위해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섬세한 손길이 필요합니다. 직접 전문가를 만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곳은 제주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사무실입니다. 주택의 매매나 임대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우르는 반면 이곳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부터 매매, 임대, 투자 컨설팅까지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당사는 제주도 내 최초로 토지와 주택 매매, 주택 임대, 상가 임대, 분양팀 등 중개 영별로 전문팀을 나눠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이 특화되고 전문화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고객님께 보다 편리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자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토지, 상가, 주택 매매, 주택 임대, 분양 등의 실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아주 상세하게 작성해 고객의 편의를 배려해주고 있었는데요. 유형별로 분류, 부동산의 특징과 용도, 전망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보기 좋게 설명되어 있는데 고객은 원하는 물건을 손쉽게 비교 분석할 수 있으며 발품 파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정보 노출을 꺼리는 부동산 중개시장의 룰을 저희가 과감히 깨고 고객이 알아야 하는 권리를 최대한 지켜주면서 효과적인 정보 공개를 지켜나가기 위해 자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이든 매매를 하셨을 때 그냥 그것만 하고 떠나는 분양업자들과는 다르게 그 분양 물건에 대한 매매, 임대를 지속적으로 책임을 지면서 고객에 대한 재테크를 같이 토탈 재테크 서비스로 이끌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는 하고 있어요. 현장을 보지도 않고 작성된 글만 읽고 외국과 육지에서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고객과의 신뢰를 쌓고 있는 이곳.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제주시청 앞에 짓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는데요. 교통 및 각종 생활 인프라가 잘 조성되어 있어 인기라고 합니다. 요즘 제주도는 갑자기 늘어난 인구와 함께 제주도 한다 살기 등 오피스텔 및 원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현재 분양하고 있는 일부는 편법적으로 레지던스식으로 분양하여 실질적인 거주자들이 주차를 못해 주차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피스텔은 세대당 1주차 이상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현 오피스텔 위치는 제주의 중심인 강양사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제주도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으며 제주교통 및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제주도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지역입니다. 주변에 제주시청, 제주지방합동청사, 제주지방법원 등 1km 이내에 있으며 제주행정의 중심지로 그에 따른 생활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단순히 하나의 물건을 소개하는 것이 아닌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떤지, 전망은 어떤지 기본적인 이해부터 도와 정확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 이를 통한 체계적인 수익 관리까지 돕는 것이 바로 이들과 같은 전문가의 몫.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적정한 물건을 찾은 것 같고 그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투자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적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상세했고 궁금한 사항들을 적정히 다 좀 잘 안내를 해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약하지만 여럿은 강한 법. 한뜻으로 뭉친 직원들을 통한 토털 부동산 서비스를 통해 제주도 내에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이들. 앞으로도 모든 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고 안정적인 거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 국제자유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라는 게 타지방에는 없는 새로운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령 이제 토지를 매매할 때 타지방과 다른 세분화된 법이 따로 있어서 제주도 부동산에 투자하시고 할 때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주도의 그 행정 또 세무 법무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걸 놓치지 말고 잘 따져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안전하면서도 편리한 부동산 투자를 원한다면 지금 이곳을 주목해보세요.